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그 NCT 사건 또 우리 안진걸 선생님이 한때 많이 다뤄주셨어요. 예전에 네네. 이제 서울 참여연대보다는 부산 그렇죠, 참여연대가 부산 참여연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네네. 2017년도에 43명을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총수님께 설명한 것처럼 네. 공소시효 3일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두 명만, 그 예. 아들이랑 그 업자, 두 명만 그렇죠. 기소하고, 하청업자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명백히 검찰 게이트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검찰 게이트인데 웃긴 건 부산의 국민의힘 세력은 모두 연루된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LCT 게이트는 뭐 LH 공사 직원들의 그 일부 직원들의 투기하고는 비교가 안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다. 이거 공수처 사건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직무유기가 바로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일부 공직자들의 이제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직전 네. 최근 현 공직자들의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3년 전 퇴직자들까지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전 과정이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통화를 했더니 네네.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잘 그리고 됐네. 지금 세간의 관심사가 43명의 명단이잖아요. 네. 네. 지금 부산발전 동호회 명단의 일부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산 발전 동. 서병수, 황교안, 네. 심지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이도 특수관계라는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LCT 정홍원이요. 네. 때 엄청난 특혜를 줘서 중국에 고위관료가 있는데 그 고위관료를 정홍원 초대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윤석열 검찰 패거리들, 석동현도 나오고, 아까 뭐 윤대진도 민대진 씨도 나오고,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세력, 핵심 세력들, 서병수, 박근혜인데, 뭐, 그 당시 부산시장, 예. 허태열도 나오고요. 허태열, 그, 박근혜 정부 김도, 때 저기, 비서실장이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김도읍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다 문제가 그 되거든요. 하태경도 김 멸치 하태경 뭐다 걸려 있을 거예요. 예. 김도읍은 더욱이 그 서병수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해운대. 네. 근데 여기가 해운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과 국힘당 그 탐욕 세력의 대규모 게이트가 열린 것인데, 확인된 건데 2020년도에 검찰이 서둘러 이제 무혐의 처분해버린 거잖아요. 성명불상이라고 하는 유만으로. 네. 근데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부산 참여연대가 명단을 제출했는데 물어보니까 당시 부산 참여연대도 43명이란 거 말고 명단을 제출한 건 아니랍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이 LCT 관련자가 지금 지금 명단을 오늘 깠구나. 연합뉴스TV에 명단을 깐 거잖아요. 어제 3월 예, 어제 나온 8일. 거잖아요. 예. 그 관련자는 명단을 낸 겁니다, 검찰에. 근데 검찰이 뭉갰구나. 그래서 검찰 뭉갠 겁니다. 그래서 부산 참여연대 제가 여쭤보니까 명단을 입수한 건 아니고 명단을 봤답니다. 보여줬답니다. 네네네. 그런 게 제가 NGO 있을 때 제보를 할때 보통 제보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보인들이나 이런 이제 폭로인들이 네. 명단을 아예 넘기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렇게 명단이 있으니 걱정 말고 뭐 고발해 달라. 그렇죠. 뭐 이건 지금으로선 내가 공개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뭐 그리고 수사기관에 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번에 박득금이 이제 특혜 청구했다는 의혹 전문건설협회에 그 명단도 처음에 전문건설협회 분들이 검찰에 먼저 냈어요. 그렇죠. 그저 박득금 비리를 고발했던 전직 전문건설협회 집행부들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하고 방송국이 주셨거든요. 이제 명단이라는 건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먼저 공개할지. 네. 그래서 현재 초미의 관심사 43명 명단은 존재한다. 먼저 팩트는. 네. 두 번째, 관련자가 공개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언론에도 제보가 됐으니까요. 네. 언론에서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돌아다녀요. 예. 예. 그러니까 부산 발전 동호회하고 명단이 이제 겹치기도 하고 안 겹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부산 지역의 가장 큰 시민단체 주요 일꾼들이 그 명단을 보았다. 네. 그러니까 명단이 존재하는 거죠. 한번 그분 초대해갖고, 소장님, 우리를 스시 방송할 수 없을까? 좋습니다.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근데 예. 그분이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아까 보니까 그 주진우 라이브 있잖아요. 우리 네네. 또 주진우
기자님 KBS 라디오 매주 저녁에 하잖아요. 다시 7시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터뷰를 해서 지금 포털에도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제가 연락드려서 서울에 한번 오시라. 네네. 그리고 이제 부산이랑 서울이랑 저희랑 연동해가지고 네네. 공수처 고발할 수도 있고 뭐 경찰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어 아무튼 그 상의를 드리는 걸 하고 분명한 것은 어 ACT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김종준 설명한 거예요, 것처럼 해운대 해변에 들었을 수 없는 거고 이제 망했다고 다 판단한 그 순간. 저 이명박 정권 때 기획된 거죠? 그렇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정무수석이 박형준이라서 박형준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박형준 뭐 연루 의혹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 이런 대규모 이런 부산지 건설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각종 기관이 다 연루되어 있거든요. 부산은행, 그렇죠. 네, 뭐 네. 부산시청. 군인공제까지 있어요. 네, 군인공제 네. 이런 정도면 예를 들면 권력 핵심 세력들이 역할 분담해가지고 네. 야 저걸 메이드 해주자 네, 네, 네. 망하게 하지 말고 메이드 해주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하면서 예를 들면 특혜 분양을 받는 대가로 그런 조치를 한 그룹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저기 뭐 예.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석동인처럼 3억을 받은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예. 받거나 특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굳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평소부터 이용부한테 관리를 당했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뇌물만 막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요. 뇌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걸 메이드 해줘버린 겁니다. 메이드가 네. 된 겁니다. 네. 결국 엄청난 특혜로. 네. 근데 이제 100층까지 지었으니 100층 넘게 지었으니 엄청난 이제 공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래서 43개는 이제 특혜 그 특혜로 제공을 한 거죠, 그것을.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고 리스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봤다 본 네. 사람도 있고 그 네. 그다음에 이걸 이 관련자가 추후 시민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그걸 확인하고도 성명 불상으로 묶은 거니까 이제 얼굴 불상 김학의 사건에 이은 성명 불상 ACT 사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필두로 한 이 정치검찰 세력들이 얼마나 추악한가. 자기들 귀에 거슬리면 또는 검찰개혁을 주창하면 지구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자기들이 연루되어 있거나 자기들 비호해주는 세력들 그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최성일 일당, 나경원 일당, 조선일보 방실이다 일당, 박덕흠 일당 등은 끝까지 비호하고 네. 그것이 ACT 사건에서 부산 지역의 국민의 힘 세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진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뭐 사법 검사 다 연루돼 있어요 이거. 이게 다 연루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발전 동호회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내부자들 네, 모임까지 이게 확인된 네.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요즘은 사실 지역에서 뭐 기관장 모임도 거의 다 없어지고 네. 해도 예를 들면 조심스럽게 뭐 만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해먹은 건 없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더욱이나 없고. 이제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LH 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부터 쭉 진행됐던 사건들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드러난 건데 그걸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다 몰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니까 예. 이거를 일벌백지 그렇죠. 한다고 파고 드는 거예요. 공개가 된 거고 또 예. 참여연대나 민변도 문재인 정부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솔직히 공개하고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다 바로 잡아라고 이야기한 거죠. 딴 정부 같았으면 쉬쉬하고 내부 단속하고 지네끼리 처리한다 그러고 그러고 끝내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아마 그러니까 세상이 투명해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팍 됐으니까 제보도 왔을 겁니다. 그 전에는 네. 다 숨긴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건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이미 투기한 흔적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 때 안 했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뭐 네. 이명박부터가 다. 탐욕의 대망인데. 예, 예. 그리고 저기. 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 변창흠은 사장 때 문제니까 책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말 실수도 좀 하신 거 맞고 그래서 네. 비판받는 거고.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2018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그 2년 동안은 박근혜 정권이 임명했던 그 LH 사장을. 그렇죠. 말을 강압적으로 몰아내지 않고 신사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부분 공기업들 다 그렇게.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신사, 그것은 잘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당시에 호랑이 같은 사장이 가서 니네들 투기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판이다 그러고 다 해먹은 거예요. 예. 임기를 보장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무조건 병창 장관만 지금 공격하는데, 바로 자기들 정권에 임명했던 LH 사장이 2019년까지 임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병창 사장은 2019년도 왔고, 그러니까 그, 뭐 원래 투기 세력인 국민의힘은 할 말도 없지만, 그렇죠. LH 역사를 봐도 네. 자기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오랫동안 LH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까지 2년 동안 사장을 더 했는데 네, 네. 이것까지 벌어지니까 생각하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무슨 총체적 비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터진 사건 같이 표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LH 직원을 뽑은 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 지금 그 명단이 확인된 13명인가 그 사람들 아마 뽑은 정권은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추정인데요. 최근에 뽑았는데 바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심사원도 심사원 중에도 그런 함부로 말한 놈은 있었다고 하지만 네. 이 사람들 대부분 박근혜 이명박 때 그 뽑혔거나 그 전에부터 네. 뽑혔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뽑은 때부터 권력형 비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일개 공기업 일부 직원들의 그런 투기를 그런 공기업의 문화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네.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변 참여인데도 권력형 비리라고 제보하고 그 비판한 게 아니라요. 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여인데 오래 있어서 잘 알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밀 정보나 내부 정보를 악용해서 네.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박덕흠도 있었고 네. 그 전에도 20대 국회에서도 고위 정치인의 관여도 있었고 LH나 SH 같은 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10년 전 박근혜 이명박 때 제가 입이 닳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충돌 방지법 그다음에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엄청 만약에 그걸 저지르면 엄청나게 처벌한다 환수하게 한다 주장을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때 씨알도 안 먹힌 거죠. 네. 그다음에 20대 국회 때까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혔던 거고 그나마 이제 박덕흠 사건 2019년도에 민주당도 또 시민사단체들도 문제 제기해서 크게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국민적 의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LH 공기업도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그런 공기업 직원들이 사전 내부 정보나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에 이런 짓을 한 거 전수조사해서 네. 공정하게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박덕흠 방지법, LH 방지법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건 전혀, 그러니까 전혀 어불성설이죠. 네, 그리고 네. 박덕흠이는 지금 왜 수사 안 해요? 어떻게 진짜인데 우리가 고소를 그러니까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 집단이 마지막까지 네. 최성애, 나경원, 조선일보, 박덕흠 비호하고 나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각하됐나요? 예, 아니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수사 안 하고 있죠. 예, 윤석열 검찰 입단이 조선일보도 최성애도 박덕흠은 아예 수사도 기사도 안 하고 있고 나경원은 이제 선거 나가라고 판 깔아준 거잖아요. 무혐의 그렇죠. 처분. 예, 무혐의 처분 그거 하나. 그게 역풍 분 거죠.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민 더 열받은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끝까지 특혜를 받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너무 재밌는 말 하셨잖아요. 예.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다. 아드님 몸이 아픈데 군대도 잘 갔다 왔는데 남분들보다 휴가도 평균 휴가 숫자도 작은데도 엄청난 수사를 받고 압색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사법발방 네. 그랬는데 십수 건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소환도 안 당하는 거 보면서 어제 방송에서 저는,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노후하고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네. 게 지금 김건희 공소시효가 언제예요? 지금 그 코바나 콘텐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 그게 지금, 서서히 특히 제일 큰 죄가 코바나 콘텐츠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권력형 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남편이 검찰총장 때 받은 그 부분은 뇌물죄는 남편이 검찰총장 한 다음에 받은 거잖아요.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 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공소시효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주가 조작?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예, 그렇죠.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 코마노 콘텐츠 건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해서 또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잔당들이 수사를 안 하게 하면. 그 공수처 사건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공수처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당연히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빨리 수사를 안 하면 윤석열이가 지금처럼 막 정의농 검사에 처하면서 정치한다고 돌아다니 이렇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건 빨리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하고 기소를 해서. 최소 소환이나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부인이 남편과 경제공동체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관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까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방해,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님 사건에서의 수사 방해, 임은정 검사님의 이런 것들은 다 현재 공소시효 다 남아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우리 총수님과 제가 방송하면서 윤석열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 방송했는데 진짜 많은 국민들이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10만 명도 넘어서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시원하다는 거죠. 윤석열이 가야 될 곳은 정치판이 아니라 감옥이다.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개국본이랑 인생경제연구소 등등이 계속해서 윤석열의 이제 가장 심각했던 범죄들 모아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NCT 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밤에 새벽 1시에 낮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아니 계속 공부하면서 그거 보고서 저기 핸드폰 아니 저기 컴퓨터로는 나경원에 대한 항고 유서 같은 거 쓰면서 스마트폰으로는 우리 스타타파 TV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고하려고 아까 댓글 달았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는 게 우리 안진건 소장님이 저희 개국본에 거의 한 100년치 회비를 미리 선납을 1,000만 원이나 저희에게 회비를 미리 선납해 주 기부를 해주셨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진건 소장님이 여러 가지 출연료나 이런 것들 다 모아갖고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여러 우리 시민 단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 안진건 소장님 보면 제가 고개가 저도 전면에서 싸우고 있지만 참 고개가 숙여져요. 그리고 5,500만 원이라는 돈 함부로 기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 우리 개국본 또 시사탑 회원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예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조희영 교감님하고 활동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기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보고 배운 거여서 그렇게 따라하는 의미이고 박원 시장님에 대한 추모의 의미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사탑 파티 애청자님들 특히 개국본 회원님들이 지난 몇 년간 가장 선두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회개혁을 싸워 오셨잖아요. 그 제 특별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멀어서 한 번 더 하려고요. 우리도 민생경제연구소만 우리도 민생경제연구소라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안진건 소장님 아름다운 저는. 전태일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청년이 아니지만 너무 늘 한결같은 모습 보면서 저랑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너무 존경스럽고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여러분들 많은 좀 후원 좀 바랍니다. 신한은행 100-034-351796 저도 민생경제연구소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수님 아님밤중에 개청수님에 이어서 아님밤중에 갑자기 후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크게 또 보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윈윈하고 상생하고 서로 연대해가지고 이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험악한 국면인데 여러가지로 험난한데 저희가 마음만 모으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좀 이따 방송 끝나면 잘 주무시고요. 네, 우리 안진건 소장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목요일날 2시에 가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밝혀지는 거 있으면 빨리 밝히고 또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목요일 2시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셨습니다.